성경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국이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옥이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나도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기록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27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천국이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오늘 목사님과 우리들이 읽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천국을 세 군데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간 것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 처음에 간 것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 두 번째 간 것이 어른들이 사는 곳. 세 번째 간 것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 세 군데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어린아이 영혼들이 몇 살이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숱하게 많이 받았어요. 어찌 인간의 나이하고 영혼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할까? 천국의 어린아이 영혼들의 나이는 땅의 유치원 학생 나이 비슷하더라. 천국의 아이들은 한 살, 두 살, 다섯 살, 일곱 살, 열 살, 열다섯 없어요. 천째가 대여섯 살. 천째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혼자 사느냐? 아니. 어린아이 영혼 하나하고 애기 천사하고 같이 살더라. 그런데 거기 가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가면 집이 있습니다. 사는 집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천국에 구원받아가지고 가면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안 합니다. 처소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데리러 오리라. 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말이니까 우리말로 집이라 합시다. 천국에 가면 너나 나나 다 집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근데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데 갔더니 집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 집은 가정집이 아니고 개인집이 옵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천국은 전체가 성도와 성도 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가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어린아이도 영혼들인데 왜 집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도 집을 짓대요. 천국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늘나라 오면 살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런데 집을 짓려고 하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충성을 하면 그 충성에 의해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준대요. 지었다가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준대요. 근데 아이들은 재료가 올라오지 않은데요. 그래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 가지고 물어봤어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지가 물어봤어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영원의 집 짓는 재료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일곱 가지래요. 일곱 가지 일을 해야 재료가 된대요. 따라합시다. 첫째, 예배 드리는 시간. 둘째, 성경 읽는 시간. 셋째, 기도하는 시간. 넷째, 전도하는 시간. 다섯째, 헌금 드리는 시간. 여섯째, 십일조 드리는 시간. 일곱째,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일곱 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재료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두 번째,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십일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그게 다 재료래요.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조금 올라오면 좁은 집, 안 올라오면 집이 없대요. 집 없는 사람 수태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 집 없는 사람 수태게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할게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영혼들이 어디 삽니까? 했더니 여기 살지 않느냐 그래요. 보니까 꽃밭에서 살아요. 그 꽃밭에서는 피기만 하지 시들지 않는 곳이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인지 몰라요. 자, 좋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 꺾어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의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꺾고 오겠습니까? 아름답더라고. 그 우리 찬송에 대해 있잖아요. 저기 와요 저 향기는 바람에 불렸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반어 춤춰요 노래합니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거긴가 봐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늘 땅땅 맞춰 좋고 아름다워요. 그게 어린아이 영혼들이 산 곳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상급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곳에 갔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받고. 달라요.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한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땅에서 중생하다가 가서 산 그 상급 받은 곳을 가봤어요. 이야,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료는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그거 보석으로, 아까 목사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열두 진주 열두 보석으로 꾸민 집, 그게 우리 집의 재료예요. 이야, 좋더라. 너무 좋아요. 육삼 빌딩보다 큰 것도 있어요. 엠파이드 빌딩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영혼들이 사는 집은요, 전부가 재료가 보석이에요. 자, 그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그것은 몇 살이나 뭐였느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30세쯤 보여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가 한 30세쯤 보이는데 젊은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병시도 없어요. 45살에 중국에서 만날 명단을 제시하다가 세문안교회 오인명장로를 만났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인명장로는 76살에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 키가 1m7cm.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죠. 왜? 병신이거든요. 앞에 탁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곱주예요. 그분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 인명 지명 사전 쓴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로님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서 성경 인명 지명 사전을 써서 목사님 서재는 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키가 이렇게 근데 잘생겼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예요. 그걸 보니까 하늘나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 받아서 사는 곳은요 병신이 없어요. 환자도 없어요. 노인도 없어요. 전부 전체가 30세쯤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이 대머리 영감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당신은 10년, 20년밖에 안 해보세요. 머리 허옇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좋아요? 세 번 작은 곳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것보다 몇십 배 커요.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갑니다. 광년의 속도가 아니라 영혼의 속도로 가죠. 빨리 가요. 그런데 얼마나 멀는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물어봤어요. 선사님, 이렇게 넓고 광활한 세계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선사의 말이 저거 보는 것들이 다 집이래요. 저기 보는 것들이 다 집이래요. 큼직큼직한 집들이 다, 그 집입니까? 닭장이지. 거기 집입니까? 닭장이지. 집이 안에 닭장같이 생겼어요. 창고같이. 허스름한 창고같이 생긴 집이에요. 그것들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말이래요. 많아요. 집들이 큼직큼직한 것이. 상급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에 몇십 배는 커요. 거기 가득 산대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큰 보이는 큰 집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집 보이잖아요. 예, 그 두 개를 나한테 구경시켜주려고 데리고 왔대요. 저기 오른편에 큰 집은요 땅에서 목사일 보던 영혼들이 사는 곳이래요. 저기 왼쪽에 큰 집은 땅에서 장로일 보던 사람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걸 꼭 구경시키려고 왔대요. 갔는데요 집이 얼마나 큰지 문을 탁 여니까요 닭장 같아요. 시골에 닭장 개사 가면 문을 열면 꼬꼬닥 하면서 알라는 닭들이 닭장 하나에 수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천사가 내 어깨를 치면서 사세번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래요. 사세번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많다고 그랬어요.
많이 보여요. 내가 역사적으로 알만한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말했어요. 자기 보이는 목사는 땅에서 보던 목사는 아주 근교에 훌륭한 목사이시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저분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 왔대요.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닭장 같은 공동집에 산대요. 그것도 개인집이 아니래요. 공동적으로 사는 그 합숙소래요. 왜 집이 없어? 재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땅에서 목사 일을 보면서부터 세 가지를 해서 살았대요. 따라합시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대요.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 알만은 못 써요. 굉장한 물이야, 역사적으로. 그런데 재료가 없대요. 재료가 올라오지 않는데, 목사는 오로지 재료가 올라오게 돼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칭찬, 영광, 대접만 요구했지, 희생과 봉사가 어때요? 그거 보고 와서요, 2,000억이라는 학교 재산을 다 남줬어요. 사고형 다섯 대도 다 남줬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땅의 것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은 80이에요.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 그 부자였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났댔잖아요. 내 생명 30만 연장하면 내 사상 반을 바치겠다. 인간의 나이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돈이 많아 무엇하나 누구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남주기로 작정했어요. 옷까지도 다 남주기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형들, 저 부자들, 장로들이 땅에서 거들거리면서 목사를 괴롭히고 하던 장로들이 거기 많아 있어요. 수탕에 많아요. 믿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상금 벗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지옥까지, 지옥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거기 나는 안 갈래. 너무 작은 옷도 남루하고 모습도 남루해.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좋은 집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라고 하면 세 가지를 할 때 좋은 집에 간대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영혼이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에요. 구경시키겠대요. 어디냐? 그게 다운타운인가 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땅에서 하늘나라 온 영혼 중에 네 사람의 집이 제일 크고 좋대요. 그 구경시켜주겠대요. 첫째가 미국의 무디, 둘째가 예술, 영국의 웨슬레 목사, 셋째가 이태리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넷째가 대한민국 장로교의 최권룡 목사, 예수전당. 이 네 사람의 집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천도만 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하늘나라 집이 좋대요. 따라합시다. 미국에 무디, 영국에 웨슬레 목사, 이태리에 성 프랜시스,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래요. 인도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 산대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더라. 그럼요. 전도합시다. 인사를 그렇게 해요. 예배 끝나고 갈 때 인사합시다. 따라요. 전도하러 갑시다. 예배당에 올 때 만나서 전도하셨습니까? 인사를 바꿔요. 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제일 좋은 집에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건축한 사람들.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재령동북장로교회 정산유 장로를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구원받은 영혼 중에 목사 말고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제일 좋은 집이에요. 육삼빌딩보다도 더 커요. 그분은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8살에 팔순 형님 집으로 머슴살이 갔어요. 27살에 북종로교 선교사 소활론 선교사가 와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활론 선교사가 당신 직업이 뭐여? 머슴이옵시다. 머슴은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한 달 생활비를 줄 테니까, 선교사 생활비 한 달을 줄 테니까 그 가져가 음막집 하나 살고 어머니하고 너하고 단둘이서 사는데 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결혼장 세라. 그리고 마음 먹고 교회 다니라. 27살에 예수 믿고 30살에 집사되고 36살에 장로되고 35살 장가갔어요. 그때는 13살, 14살에 장가갈 때인데 35살에 장가갔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결혼장사해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냐? 한국에 1910년부터 1938년까지 5대 재벌 중 하나예요. 결혼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결혼장사해가 집을 좀 바쳐서 부자가 돼.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부자길래 5대 재벌 중 하나냐? 추수감사 때 헌금을 해요. 쌀 1500가마, 팥, 콩, 녹두 500가마. 1년에 추수감사 헌금이 2000가마, 2000가마. 매달 쌀로 감상금을 하는데 매달 첫주일, 매달 첫주일 날 쌀로 감상금을 하는데 쌀 100가마, 1년에 1200가마. 정찬유 장로가 1년에 쌀로 감상한 것이 3200가마, 28년 동안. 그분의 아들이 지금 있어요, 정릉에. 그 무식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교회 지는데 오로지 혼자서 다 졌대요. 교회 땅이 2만 평. 대한민국의 붉은 별들교의 1호. 그렇게 크게 졌대요. 혼자서. 교인들이 헌금한 것은 담 쌌는데, 2만 평 담 쌌는데 쓰고
혼자서 교회 졌대. 그래서 내 나이가 62살인데요 양로원하려고 애써요. 왜? 저야 올라가니까. 62살에 양로원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오로지 양로원하려고. 당신도 오로지 교회 주시라고. 빨리 완성시켜요. 다른 사람이 헌금해서 완성시키기 전에 내가 해서 내 집이 커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는 이번 주일에 재료가 14가가 올라갔어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9개. 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5개, 14개가 올라갔어요. 집이 짓는 중에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자, 들어봅시다. 선생님, 박용희 목사 집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짓는 중에 있대요. 짓는 중에 있대요. 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 내가 죽어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간 것이 아니고 꿈에 산 사람이 왔으니까 산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꼭 내 집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유는 땅에 내려가서 전파할 때 네 집 봤느냐고 하면 안 보여서 못 봤다고 하면 네 집도 못 보고 와서 다른 사람 것을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냐. 그러면 권위가 안 되니까 보여주시오. 아주 애원했더니 한참 있더니 주님이 허락하셨대요. 천국에서 주님이 허락해야 된가 봐요. 따라가요. 얼마나 몰려가는지 몰라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몰려갔는지 몰라요. 하도 몰려가길래 내가 지루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말이 많대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게 말이 많아서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말 많았지 내가 말이 했나? 그 선사가 악질인가 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내가 꿈에 갔으니까 무시를 당했지. 앞으로 죽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가면 무시 안 되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를 보러 해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잘 봐두고 왔어요. 죽어서 가서 야단 칠 거예요. 내가요 구원받아가지고 가면요, 회사 사장님과 같아요. 천사는요, 초보인 것 같아요. 사장이, 김씨, 이씨, 박씨, 이거 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천사가 쩔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자고 하는데 왜 말 안 듣냐, 야야. 거기 가자고 하는데, 사장님, 좋죠? 갈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천사도 우리말 첫때부터 들어야 돼. 꿈에 갔으니까 내가 당했지. 지금 그 천사가 듣고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한테 혼날까 봐. 내가 좀 주의 주려고 그래요. 아니, 자신이에요. 얼마나 자신있게 말해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주님이 강단인데, 아, 구약에 벗기를 만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강단인데, 함으로 짓거리다가 살겠어요? 나는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 얘기는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머리 가는지, 세 번째 물어봤어요. 선사님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다 왔대요. 꿈에도 다 왔다는 거 좋더라고. 다 왔대요. 그 어디입니까? 저기래요. 저기 내려다보니까 개발지구예요. 개발지구. 울지 말아요. 당신 개발지도 없는지 몰라요. 나는 개발지구에 돌을 잡아놨어요.
개원 죽어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선사님 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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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죽어 뭡니까? 내가요 6.25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성남 대교를 졌습니다. 조그만 도시지만은 그 집이 5천 넘어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내가요 손오픈 것을 향하여 써가지고 책이 영화가 되니까 책이 50만 권이 팔려서 학교 3개를 졌습니다. 그 학교 믿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장 10년 할 때 졸업부상 받은 학생들이 목사가 204명이 됐습니다. 내가요 교장 10년 동안에 가난한 학생 400여 명 장학금 줘서 공부시켰습니다. 내가요 성남제일 앞에다가 4층으로 아파트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 1,500만원짜리 집을 42세대를 200만원 주고 거기서 다 줬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개발 주고 뭡니까? 아주 악을 써서요. 화가 나서. 그러더니 천사가 나보다 음성이 더 커요. 너는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 이유를 말할까? 학교 지지? 그렇습니다. 국민 훈장 받았지. 학생들 장학금 줬지? 그렇습니다. 문교부 장관 표창 받았지. 과부들 집 줬지? 대통령 표창 받았지. 신학생도 공부시켜줬지. 총회에서 표창장 받았지. 너는 땅에서 조그만 좋은 일을 하고 신문에 나고 표창 받고 훈장 받고 다 무효가 됐대요. 그래서 군에서 무효도 내가 거절한 거예요. 4,600번 설교한 것에 다 무효가 됐고 그래서 다 남은 거예요. 요것만 입고 왔잖아요. 요것밖에 없어요. 다 줬어요. 그것도 7년 전에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 줘봐요. 갖다 벗어도 되니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아파트도 다 주고요. 상가용 5대 다 주고요. 다 줬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집이 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짓고 있는 집에 구경 가자요. 급한 사람 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대요. 내 집이 가운데 집이래요. 올라가더니 1층, 2층, 3층으로 지는데 1층, 2층에 방이 조그만 방이 한 300개가 있어요. 왜 방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아들, 딸의 방이래요.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여자 하나, 계집애 사남매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 딸이 아니래요. 하늘나라는 아들, 딸이라는 성도와 성도래요. 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아들, 딸이래요. 그 방이래요. 기분이 좋더라고. 그 방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다가 내 방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옥상에 있대요. 옥상에. 어감이 나쁘더라고. 옥상에 있대요. 올라가더니 조그만 학구방 짓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하늘나라에 꿈에 갔더니 내 집이 굉장히 급디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럴 거야 할 줄 알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못해요. 옥상에 학구방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짜증을 냈어요. 코딱지만 학구방을 짓다가 왜 말았습니까? 뚜껑을 덮어야지.
그러더니 죽어서 영혼이 올라와야 완성이 되지, 살아있는데 언제 재료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완성이 시킨대. 나보고 바보래요. 목사일 허덧대. 그것도 모르죠. 죽어서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올라올 때 완성이 되지. 땅에서 살아있는데 언제 재료 올라올지 모르니까 완성시킬 수가 없대요. 이왕 왔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하고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앞에 상장이 두 개 붙어서 상장이. 그 상장이 상장 1호, 상장 2호예요. 읽어보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건이에요. 상장 1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8살 때 내가 고원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해도 부자 오시다.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운동하다가 45살에 어머니 20살에 결혼했어요. 김구 선생님 사서선에 우리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한마을에 살던 친한 친구가 40년 동안 장거리를 안 가서 나도 40 넘어서 결혼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무시가니까 돈싱불문하는 거 봐요. 상례에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피란 나올 때 인천에서 일사후 때 돈 많이 가지고 나온 걸 알고 송도 중학교 체육 선생 강이 칼로 우리 아버지 가슴을 일곱 방 찔러서 돈 뺏고 아버지 돌아갔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13살이에요. 고원에서 살았어요. 부천, 지금 그 전에 소사, 지금 그 고원이 있어요. 해리문, 임병덕 장로, 그 고원에서 살았어요. 고원에서 살 때 16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새벽성 하려고 교회를 가는데 할아버지 거지가 교회 마당에 발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입었던 잠바를 벗었었어요. 그 잠바가 내 겁니까? 그거 못 자지. 고원에서 나이 먹은 학생들 그대로 교대로 먼저 있는 것이 임자요. 그날 그것을 할아버지 거지한테 줬더니 그것이 상상 1호예요. 두 번째 상상 2호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착한 학생. 착한 학생이래요. 내가 착한 학생.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새벽성 하려고 모여드니까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먹을 것은 갖다 달래요. 어디서 갖다 줍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사 역전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소사 중앙교회였어요. 소록도에서 25년 동안 봉사하신 김 목사님 목사였어요. 그때 역전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장사가 되더라고. 붕어풀빵 두 개를 사다 줬어요. 호주머니가 내일 크리스마스 날 예배 시간에 헌금하려고 하는 돈이 있어서 근데 저는 하는 돈이지. 붕어불감 두 개하고 잠바가 학구방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재료는요 액수가 내 믿음이지. 아멘하세요. 액수가 내 믿음이지. 그래서 그것이 학구방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끌고 내려오는데 천사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억울하지? 섭섭하지? 앞으로 좋은 집에서 살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아까 주님이 혼자 말씀할 때 들었대요. 박영희 목사는 나이도 젊고 배운 것도 많다. 땅에 내려가서 오라고 하는 데 다가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면
좋은 재료가 많이 올 것이라. 그래서 12명 모이는 교회도 같았어요. 큰일 나서 여기 왔다가 다음에 갈 때는 200명 모이는데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괜히 큰 교회 들여다가 난 내 눈만 버렸어요 지금. 자, 오라고는 다 가래요. 두 번째, 너 땅에 내려가면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목사, 여전도사 일하다가 늙어서 자식이 없어서 갈 데 올 데 없는 목사님, 여전도사님 100명 양론하래요. 그러면 진실하게 하면 하늘나라 큰 집이 되네. 그래서 내가 아그쓰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책도 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라면 하늘나라 좋은 집 주겠대요. 그래서 악싹같이 이 늙은이가 돼버린 늙은이가 다니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 고단해요.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러고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18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앞에 섰더라고. 한 15m 앞에 섰는데, 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분도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의 어머니예요. 51살 때 노량진에서 아기 상사하면서 공부시켰어요. 어머니 43살에 내 13살에 아버지 돌아가서 어머니는 모자고 해서 나는 고원에서 살거든요. 어머니가 51살 때 아이 상사하면서 신학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목회 동반자죠. 친구죠. 지금 같으면 어머니 하면 내 아들이 영교야 하는데 말씀안 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사한테 말하죠. 저분이 땅에 우리 어머니 오시다. 어머니가 아니래요. 하늘나라는 어머니도 아들도 아니래요. 성도와 성도래요. 그때 성도와 성도라 할 때 어머니 입이 터지더라. 내가 쓰러지는 광경을 보셨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찾아가서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좀 일시키다가 데려옵시다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일어나리라 그랬대요. 일어났잖아요. 어머니 어느 집에 사십니까? 구경동 옵시다 하는데 벌써 없었어요. 너무 섭섭해요. 내가 어머니 꿈에 맞는 다음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같이 하늘나라 가야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못 보고 섭섭해서 내려오는데 천사가 집을 짓다가 땅에서 내려온다.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다.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다. 시어머니 아들하고 그래 빨리 가서 누구의 집 데려가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한국 농촌교회 76살 먹은 김권사 집 데려가 올라. 김권사는 63살부터 76살까지 13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 재료가 두 개가 올라온대요. 집이 크더라고. 하나는 교인 70명, 80명 이름 부르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지, 첫째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 끝난 다음에 교회 소재를 13년 동안 혼자 한대요. 아주 집이 크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두 가지 재료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특별한 재료가 두 개가 올라온대요. 딸이 셋이 있대요. 큰딸과 둘째 딸은 부잣집에 시집 갔대요. 막내딸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무주에 있는 5살 모으는 교회
집사가 목회하는 교회 시집 보냈대요. 목사도 안 계시고 전도사도 없대요. 총각 집사가 다섯 사람 데리고 목회한대요. 거기 시집 보냈대요. 그런데 딸이 시집 간 지 3년 만에 어머니한테 왔다가 사흘방을 같이 자고 가면서 언니들은 부자 집에 시집 가는데 나는 왜 가난 집에 가서 어머니 용돈도 못 드리고 하면서 울다가 갔대요. 가면서 사비 남았다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사비 남았다고 줬대요. 그 돈을 가지고 이 76살 먹은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 목사님한테 선물 두 가지 샀대요. 이 두 가지 선물이 땅에서 올라오는 재료 중에 제일 좋은 재료에 속한대요. 그래서 땅에 내려가서 천국에서 본 것을 다 잊어버려서 김 권사 얘기는 가는 데보다 하래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라고 나를 부렸대요. 그 두 가지 선물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한테 드리는 두 가지 선물이 뭡니까? 했더니 따라합시다. 크게 결혼 다섯 개, 양발 두 개를. 지금부터 11년 전에 결혼 다섯 개는 200원이네요. 남대문 시장 가서 물어보니까 양발은 잘 파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호남 사람들이 잘 사는 양발은 우등 양발, 경상도 양발은 BYC 양발, 양발도 영남, 호남이 있더라고. 그 양발 두 개는요, 11년 전에 1,500원이래. 그러니까, 진짜 권사가, 진짜 목사님한테 사랑으로 드린 선물이 두 가지가 하늘나라의 귀한 자리래. 귀한 자리래. 내가 하늘나라에서 본 것은 이상 무엇이다. "자, 지금부터 지옥에 가는 간증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영규 목사를 꿈에 안내하는 두 천사가 저기 보이는 것이 지옥이라 말합니다. 이야, 크더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옥이라는 별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책이 이루겠습니다. 이야, 크다. 지옥이라는 별이, 이야, 크다. 땅에서 죄짓다가 영원히 형벌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살 지옥이 저렇게 큰가? 내가 사는 지구보다 1,000배나 클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커요. 내 하는 말이 안 믿어지면요, 가보면 돼요. 여기 가살만이니까요. 숱하게 많아요. 가보면 되니까 그때 지금 날 때려보지 말고 그때 가서 확인해요. 그렇게 크게 보여요. 내가서는 지구보다 한 1,000배나 클 것까지 느껴져요. 그렇게 큰 별이 반은 새빨간 색깔, 반은 새까만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사님, 저 새빨간 색깔이 뭡니까?" 했더니 "그거 모르겠느냐? 펄펄 붙는 유황못이래요. 저 새까만 색깔이 뭡니까?" 했더니 "그거 모르겠느냐? 밖에 어두운 데 내어버려라. 밖에 어두운 데 내어주라. 밖에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암흑의 세계래요. 여러분과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면 두 군데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불꽃, 암흑의 세계. 그래서 내가 본래 목사가 말이 많거든요. 가다가 물어봤어요. "서사님, 대관절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물어봤어요. 대관절 저렇게 큰 지옥에
저주 받은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산다 대답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자. 너는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에 교회가 많지. 내가 사는 지구에 교회가 많지. 교회마다 꽉꽉 차지. 그렇습니다. 그거 다 교인이 아니래. 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대요.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안 돼요. 그런데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있습니다. 5천명 교회 앞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지옥이 숫자가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잘 들어봐요. 내가 믿는 천국에, 내가 믿는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가 살면, 내가 믿는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천이 산대요. 천국과 지옥의 비례는 1000대 1이래요. 이 책에다 기록했어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특교의 목사입니다. 총회 신학교 강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세계에서 제일 학생이 많고 보수 신학교예요. 우리 신학교는 한국에서 최초 신학교예요. 1901년 평양에서 평양 신학교를 발전했어요. 세계에서 신학생이 제일 많고 신학 구조가 제일 보수예요. 어느 나라 가서든지 총회 신학교 학생이라면 당당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을 찾아갔어요. 천국과 지옥에 1대 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간증을 사으로 쓰려고 하는데 써서 괜찮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꿈에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쓰래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간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집사님 1000대 1이래요. 가시겠어요? 이 말을 3년 전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부흥돼요. 그 교회도 아주 커요. 한 4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영남에서 제일 크대요. 하는데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잘생긴 나보다 대머리인데 아주 그리듯한 대본이에요. 잘생겼더라. 한 50 전후예요. 그 대머리가 턱 일어나더니 내가 요 말 할 시간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니 5분만 예수 안 믿을 이유를 말할 시간을 주시오. 그런데 당신 누구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 30대 젊은 여자가 우리 교회 윤 장로님이에요 하더라고. 그러게 장로 앉아. 구원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냐?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가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거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안 믿겠다고 하는 항변을 5분만 하라 그랬더니 해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부인이 권사래요. 교회 우리 장로교는 여자가 권사거든요.
45살 이상 여자가 권사예요. 부인이 권사예요. 무남 동료 애동 딸이 하나 있대요. 부산진 여고에서 졸업했대요. 부산진 여고는 학생이 1000명이래요. 15클래스인데 거기서 총 3등을 했대요. 부산진 여고에서는 30명이 1년에 서울대학 입학한대요. 3등은요 눈 감고 수능 시험 쳐도 합격한대요. 서울대학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딸이 떨어졌대요. 재수해가지고 떨어졌대요. 삼수해가지고 떨어졌대요. 그 장로의 항변이 그거예요. 부산진 여고 총 3등하는 우리 딸도 서울대학 떨어졌는데 어떻게 천대 일을 하는데 들어가냐? 우리 딸은 의예과 시험 쳤는데 2.8대1, 2.7대1이 내도 두 명 7분의 1을 물리치면 들어가는데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삼수인데 천대1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구원은 주의 은총으로 가는 것이지 장로님 돌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엎드려서 울더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반대로 마음에 마귀의 마음에 싹 들게 살면 지옥 가요. 내가 꿈에 본 세 군데 지역 소개할게요. 첫째, 벌벌벌로 유황군 못에 갔어요. 이야, 뜨겁더라. 지역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아,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을 못해. 지옥불에서 뜨겁다고 아우성 치는 인간들은요, 세 가지 말만 사용하고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말라서 죽겠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 세 가지 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말라서 살 수 없다. 물 좀 달라. 무슨 말, 그 말만 해요. 그렇게 얼마나 영원토록. 하루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에요. 거길 가겠다고? 신앙은 자유라고? 세상에서 불이 나잖아요. 세상에서. 불이야! 하고 세상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첫째, 뜨겁지요. 둘째, 벌겋게 뛰지요. 셋째, 이글이글 타지요. 넷째, 죽지요. 그 순간이 빠르면 1분, 2분. 길면 10분, 20분이 끝나요. 세상에 불에서 죽는 것은 10분, 20분이면 끝나요. 지옥불은 영원이에요. 지옥불은 고통스럽기만 하지 죽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지옥불이 오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지옥불에 오는 인간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어봤더니 따라합시다. 첫째, 불신자는 100% 지옥에 온다. 당신 남편, 당신 아버지, 어머니, 당신 아들, 딸, 교회 안 다니면 죽으면 지옥 가요. 100%. 아이고, 어떻게 못해 먹었길래 자기 남편도 전도 못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전도를 못하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전도 못하냐?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전도 못하냐? 불신자는 100% 지옥에 간대요. 두 번째, 누구가 지옥불에 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옥불에 온대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경험이 없대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나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나니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개는 내 입으로 세 가지 말 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 회개가 거듭나는 것이.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천사님, 저기서 뜨겁다고 아우성치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물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벌써 세상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우리들이 땅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옥에 와서 보니까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저렇게 안타깝게 뜨겁다 울부짖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지옥에요. 나도 목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숱하게 많아요. 깡패 장로, 악질장 많아요. 그러더니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영희 목사예요. 저것들은 땅에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보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성령님 보실 때 아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목사가 땀 흘리면서 설교하면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고 11조도 떼먹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전도생활도 전혀 안 하고 저것은 수단과 방법이 좋아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 하는 일에 사사건건히 반대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자기 한 일을 잘한 줄로 알고 회개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옥불에 던졌다.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생한대요.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얘기를 여기 6페이지나 길게 썼어요. 한 군데 다시 읽어볼까요? 대원군과 조대비가 받는 고통을 봤다. 이 두 사람은 유황불못 중앙에 들어가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뜨겁다고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치르고 부르짖는 것을 봤다. 목말라서 못 살겠다. 물 달라고 아우성쳤다. 만약에 여기 기록한 것이 가짜를 기록했다 하면 나 설교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죽어서 갈 테니까
여기 뒤 망울이죠? 가다 묻었어요. 아니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안 믿겠어요? 생명을 걸고 간증하는데 안 믿겠어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안 가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오로지 눈물로, 눈물, 땀을, 콧물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한 시간,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쉬면, 심하면 1년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 간 곳은요, 히틀러도 봤어요. 스탈린도 봤어요. 모태동이도 봤어요. 일본의 이등병무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연산군도 봤어요. 이북의 강영 목사도 봤어요. 내가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이등병무를 봤다 보니까 아 일본 집사가 퍼뜩 일어나더니 이등병무는 일본의 영웅인데 영웅은 지어간 거냐? 한국 사람 얼마나 때리는지 아냐? 그러더니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어머라분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뒷동산을 때리면서 왜 어머라분을 하냐? 일본 사람 좋게 발을 말해라. 내가 지금 혓바닥이 저주받아가지고 올가라져서 일본 말을 못하니까 미안. 그렇지 듣기는 다 들으니까 왜 어머라분을 하냐? 이등병무 지옥 같다고 크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부등광무 지옥 갔다 오니까 아 그럼 눈이 새파랗게 돼. 보들보들 떨어요. 이등광무도 지옥에 있어요. 연산구도 있고요. 강양구 목사도 있고요. 너 지옥에서 목사 지옥에서 있는 누가 지옥에 있더라고 하는 말을 땅에 내려가서 하면 죽을 때까지 봉우리 만들겠다 해서 지옥에서 누구 봤다고는 못해요. 두 번째 간 곳은 캄캄한 데. 캄캄한 데 갔어요. 캄캄한 데 가는데 얼마나 캄캄하냐. 한치 앞도 안 보이도록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천사님! 천사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캄캄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를 보려고 데려왔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여기 있대. 여기 가까이 있대요. 안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오른손으로 내 오른 어깨를 세근 두들깁니다.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하는데 눈이 환해지면서 앞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가 그 광활한 세계에 밝게 벗었어요. 밝게 벗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벌러지가 몸에 새까맣게 벗었어요. 벌러지가 크면 콩털만하고 적으면 깨알만해. 이 책에 다 썼어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벌러지 종류가 20가지 더 돼요. 몸에 붙은 벌러지는 이를 셀 수 없어요. 숫자가 많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파리, 모기, 빈대, 벼룩 이 같은 걸 물 것이에요. 얼마나 뜯어먹는데요. 땅에서는 칙치면 죽잖아요. 이놈의 벌러지는 뜯어도 안 떨어져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밖에 어두운 데 내버려라. 거기서 슬프면 이를 가네. 뜯는다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성경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 8절 지옥은 구더기도 쓰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것이라. 이사야 66장 24절 거기는 벌러지도 쓰지 않은 것이라. 거긴가 봐요.
내가 하는 말에 안 믿어지면 가보면 돼요. 오늘 조금 있다가 9시 1시 10분쯤 끝날 테니까 가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대가리 넣어봐요. 얼마나 뜨거워. 세상불하고 지옥불은 차이가 있어요. 해보라니까.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대가리 넣으면 단번에 끝나요. 지옥불은 끝나진 않아요.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자님, 이 불러주자한테 물려서 발개벗고 고생하는 인간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저렇게 저주받아서 왔습니까? 했더니 너희들 땅에서 살 때 혼자 사느냐? 아니오시다.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서 삽니다. 땅에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모여서 살지. 그렇지? 모여서 살 때 너희들이 말이 많지.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수고받으면서 살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 말, 저 말 할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걸 말 듣는 사람들이 온 것이 불러주지한테 고통당하는 것에 왔대요.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지. 그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 듣죠? 나도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구덩이에서 뜨겁다고 하는 것보다 구더기한테 물리는 것이 더 참혹해. 더 그 질이 너무 가혹해. 왜 저렇게 살까? 사람같이 살아야지. 또 한 곳에 가더니 저 뒤에서 보입니까? 낫이에요. 이런 낫으로 배땡이를 콱 이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땅에서 단번에 끝나요. 콱 이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비명소리는요 참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는 한번 콱 찌르면 한 번에 끝났지만 지옥은 한 번에 안 해요. 이것이 꽉 해서 떨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상으로 돌아가요. 계속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벌이 돼서 한 번에 끝났잖아요. 영벌이 돼서 계속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사님, 저 인간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배때는 확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요. 집도 있대요. 직장도 있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돈이 생기면 자기와 가정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산대요. 따라합시다. 먹는데, 입는데, 노는데. 먹는데, 입는데, 노는데만 산대. 너무 인색해서 교회에서 헌금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인색해서 이웃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도 구제도 동정도 안 한대. 너무 인색해서. 그래서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았기 때문에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서 지옥에서 배땡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돈이 있는 것도 깁니까? 그렇지 모르나 돈을 돈같이 써야 돼요. 좀 받쳐요. 좀 바치라고. 네. 내가 이걸 보고 왔어요. 이걸 보고 와서 나도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안 되겠느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졸업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서울대학 졸업했거든요. 우리 딸이, 우리 둘째 딸이 이대 영문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막 목사의 딸이지만 머리들이 비상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2천억이에요. 2,000억
박영규 목사 재산이 2,000억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동 산 1의 1번지 송림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지가 2만 평인데 땅 한 평이 천만 원이니까 2,000억이지. 지역에서 배땡 확 찔러놓고 보고 그 재산을 다 남줘서요. 구원은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똑똑한 목사 아들이 재산인데 예수 믿겠습니까? 형식이지. 다 남주고 유학골 때는 차비만 주고 한 달 생활비만 주고 가서 잡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갔으니까 교회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지켜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억을 다 남았어요. 죽어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무엇을 봤길래 구석 구두쇠 욕심쟁이가 다 남았다. 6억짜리 백나리 아파트도 남았어요. 사가용 다섯대도 다 남았어요. 있는 거 다 줬어요. 이 교단은 코도 보셨죠? 7년 전 코트예요. 구두 보세요. 7년 전에 구두예요. 다 줬어요. 톱이에요. 저 뒤에서 보이니까 톱이에요. 이 톱으로 이 대가리를 썰어요. 얼마나 처먹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전에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거 내려오면 아무 짓잖아요. 다시 썰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안 하고 죄 짓는 생각 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하는데 그래서 쓴대요. 따라합시다. 좋은 머리 가지고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건조성 생각을 안 하고 죄지는 생각, 모략 중상하는 생각, 악한 생각 하니까 쓴대요. 얼마나 먹겠어요. 독이 저 뒤에서 안 보이죠? 인격적 동기보다는 좀 적어요. 이런 독 가지고 독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먹으래요. 몸이 조각이 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가 콱 칠 때는 먹어줬다가 독이가 이렇게 물러주면 말썽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애들이. 저놈을 장로, 권사, 집사 놀고 먹었는데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일을 안 한대. 등쳐먹고 산대요. 그래서 등을 뻐그른대요. 교회는 집사, 교회는 장로, 교회는 권사 회개하시오. 지옥 가서 등 한 곳에 가더니 이거 봐요. 모닥이 옷이다. 이런 큰 모닥이를 혓바닥 확 찔러요. 혓바닥을 찔러가지고 이런 처사를 혓바닥을 확 엮어가지고 처사를 엮어요. 해가지고 이 혓바닥을 끌고 다녀요. 나쁘겠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놈은 땅에서 혓바닥으로 네 가지 죄를 졌대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를 혓바닥을 괴롭히고 목사를 욕질하고 성의 설교라고 성의 목사라고 목사만 보면 그냥 악담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힌대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두 번째, 왜 이렇게 혓바닥 찌르냐? 교회를 괴롭힌대요. 교회를 악담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악담한대요.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썼으면서 교회 못 나가도록 괴롭힌대요. 네 번째, 아내가, 아들이, 딸이 교회 갔다 오면 술 처먹고 와서 성경을 찢으면서 욕지거리 한대요. 네 가지 혓바닥으로 죄를 졌대요. 따라합시다. 목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하고 성경을 찢고 그런 것들이 지옥 가서 당신 목사님 변환했으면 죽도록 회개하지만 지옥 가서 이런 고생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봤으니까 이 책에 28가지 징계를 기록했어요. 한 100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송곳이에요. 저 뒤에서 한 번 보시죠. 이 날카로운 송곳으로 다른 데는 이 몸에 다른 데는 건드리지 않고 100곳만 찔러요. 100곳만 찔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배꼽을 찌는데 그 비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결혼 안 했는데 같이 잤대요. 야, 결혼 안 했는데 같이 잤대요. 둘째, 젊은 여자가 애기 안 낳고 낙태시켰대요. 낙태 여기 맞죠? 많지요? 없으면 있다고 그래, 솔직하게. 그걸 울어요. 세 번째, 아내가, 며느리가, 딸이 안 낳겠다고 하니까 돈 주면서 낙태시키라고 했대요. 세 가지, 처녀 정각이 같이 잤대요. 낙태시켰대요. 낙태를 방관했대요. 여기 많아요. 이건 생리적인 죄가 돼서 너나 나나 다 어머니 아들이 그럴 때 왜 말리지 않았어요? 권사님 딸이 그럴 때 왜 안 말렸어요? 보셨죠? 10시 임성을 미다하는 프로에서 아우성 우생아가 목사 딸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이 노트 가지고 와서. 이 노트에 중학교 여학생들이 낙태시킨 명단이 2,000개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전화 상담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 사람이에요. 지옥에서는 용서를 안 해요. 또 한 군데 갔더니 칼이에요. 얘는 칼 가지고 쥐둥아리를 오래요. 이 칼 가지고 쥐둥아리를 오래요. 쥐둥아리 얼마나 오르냐? 가을에 김장할 때 물을 쓰는 것 같이 썰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놈이 두둥아리 가지고 따라합시다. 저것은 한 가정의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며느리래요. 늙은 부모님이 불러서 뵈라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것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인데 이놈의 며느리가 이놈의 딸이 이놈의 아들이 그냥 달려들면서 부모한테 잘했다고 변명하고 악담하고 달려든대요. 이 말은 부모에게 불효자래요. 그래서 수둥아리를 어린대요.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금난가에 모인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시다. 사람이 땅에서 나와서 죽을 때 인간의 나이가 70이여 그런가 하면 80이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었시다. 너나 나나 당신이나 한번 죽습니다. 죽을 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죽음을 나의 순서가 아니오시다. 죽음은 나의 순서가 아니오시다. 둘째,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죽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죽음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꼭 죽어야 됩니다. 이런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요, 앞으로 5년 내 10년이면 가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입을 듣고 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사흘 후에 허리 달고 하면 끝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면 살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살았다. 나는 오늘 죽는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가 오늘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천국 가요. 믿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런데 왜 회개하느냐? 목사 되기 위해서 27년 공부했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점잖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지옥이 이렇게 무서워서 아딱하게 말해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다. 내 말이 믿어지자면 너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지옥 가서는 안 돼요.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지옥에 오면 이렇게 많은 한 100가지 형벌 중에 몇 가지나 당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인간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중에 대표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온대요. 그러나 형벌 받는 동안에 지옥에 있는 이 100가지도 다 당해도 끝이 없대요.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옵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죄는 순간에 짓고 형벌은 영벌이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행한 대로 세세도록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림 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다 일어납시다.
왼손 들고 찬송 부릅시다. 269장 269장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